지금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예, 오전에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오전에? 예, 오전 10시 55분이니까 제가 새벽 6시에 깼다는 말이죠. 지금은 밤 10시 55분입니다. 난 내일 아침에 또 녹음이 있단 말이야.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 아, 그럼 박스름이 형이 그래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아, 그 이불 좀 있나? 이불 제가 덮어드릴게요. 가죽 이불. 네가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몸뚱이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 사람은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 이름을 남기잖아요. 반대야. 그런가요? 인간은 가죽을 남겨야 됩니다. 아, 가죽을 남기지. 예. 레버넌트처럼 이렇게. 하긴 인간 가죽이 제일 따뜻하긴 하겠다. 이 레버넌트에 인간 가죽은 안 나와요. 두 가죽밖에 안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시험해보면 되겠네. 죽부인도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 정말 죽부인이 좋습니다. 짝퉁 쓰지 마시고요. 부인은요? 네? 그러지 마요. 빡가는 죽부인이 없으면 부인, 빡가는 부인도 오는 거야. 술 한 잔 마셔서 다 웃기다 그냥. 아, 술 좀 줘요. 나 술 다 깼어. 다시 한 잔 주세요. 아, 지금 먹고 있는 맥주는 대동강 페일에일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김정은이 기쁨조 대신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주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조 다시 뽑고 그 사람이 김일성 대학 마약제조학과한테 요구를 했어요. 가장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달라. 대동강 똥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맥주라면 마법본 김정은이 내도 핵폭탄 하나 만들어야겠다. 각하 아니에요? 각하. 말 내용도 각하구만. 이미 만들었어 김정은은 핵폭탄. 김정은은 정말 여성 호르몬이 같은. 되게 많아서 목소리가 가늘가늘할 것 같아요. 아니야, 김정은 목소리는 인터넷 나와 있어요. 가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맞춰스러워요. 역시나 그 몸의 부피에 비례해가지고 통통합니다. 그래서 살도 일부러 찌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조폭들이 개사료 먹어서 벌크 올리는 것처럼 뭔가 가오 좀 잡을 때는 남자들 살을 찌웁니다. 그렇지. 그래요? 벌크가 일부러. 좀 있어야 돼요. 이 가오 딱 잡고 의학 죽일 때 민중들 인민들 한번 기선 제압할 때 몸무게 살 찌는 것만큼 힘 센 게 없어요. 통일되면 나 죽나? 나 이렇게 돼서 사용당하나? 아니, 통일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가능하. 독신 같은 거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 이 방송은 저희 진행자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연기자일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모든 대본과 원고 작성은 지금 뉴욕에서 비둘기 아빠를 하고 계시는 그럴걸님이 작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기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업다님 막 투정 부리지 마요. 자기가 막 다 작성한다.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다 다 걸림 전부 다 그럴걸님이 쓰는 겁니다. 비둘기가 머리에 있는 비듬을 쪼아 먹을 때마다 영감이 오신대요. 아, 그래가지고 줄기 따요. 예예. 팍팍 떠오르는 아이디어 떠오르는 것처럼 꾹꾹꾹꾹 하면서 이 정수리를 쪼아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가끔은 모이를 쌀 좁쌀을 요도에 남겨서 그 세 딸인가 세 딸?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좋아 좋기는 미국의 신개념 마스터베이션의 그 이노베이션 마스터베이션에서 마스터노메이션이라는 거를 새로 개발해서 지금 우리 그 한강 같은 데 가면 아침마다 아줌마들 모여서 에어로빅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스터노메이션을 실제로 알려주는 어떤 강사 역할을 하신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요도를 까고 이렇게 축하해야겠다. 모이를 그러니까 회음부 쪽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구구구구 비둘기에 몰려주면 가만히 그걸 즐기는 그 비둘기 태양 아래서 부리를 즐기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그 무라일체 삼남한상 무라일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무라일체 문화정책 문화혁명 문화대혁명이죠. 넷플릭스에 나오면 블러처리 됩니다. 아, 블러처리요? 네. 넷플릭스에 블러처리가 돼요? 네. 괜히 우리 세 명이서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왜냐면 우리는 원고를 안 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껄님이 옆에서 다 이렇게 밑줄 쳐주고 막 이랬는데 없잖아 이제. 예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원고의 맨 위 상단에 보면은 핵심 과제가 들어있어요. 뭔데? 각 캐릭터별 빡가능 오늘 더 미쳐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의 없다 진집 빨아라 오늘 진집 빨아라 박세람이 오늘 신음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너무 섬세하게 해주세요. 디렉션을 이렇게 주셔요. 잘해요. 껄님이 역시 타고난 기획가다. 기획가. 놀라워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우리 너 최근에 요즘에 껄님한테 전화 온 적 있냐? 아, 저 페이스타임 와요. 아, 그래?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 삐졌나 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빡가능이 그 뭐야 페이스타임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울림이 안 오게 해놓거든요. 오늘 네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 근데 그 얘기하지 마.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알았어, 그래. 예. 편집해. 예. 이거 안 편집 안 하는 거 알잖아 이런 거.
이 멘트도 전부 그럴 걸림이 작성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왜냐?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그랬거든. 그러니까 같이 망하자 이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만듭니다 캐릭터를. 이 모든 캐릭터는 걸림이 설정해놓은 캐릭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빡가능의 모습은 굉장히 젠틀하고 니플리하고 굉장히 소프트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굉장히 하드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털무성 사위가 금단 증상 걸릴 때마다 스피커 볼륨을 100에 맞춰놓고 스피커 진동판 베이스 부분을 회음부에 대고 듣는 마약 같은 방송. 약 빨고 만들고 약 빨고 듣는 방송. 빠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오!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아, 오늘 그래도 확 시작했네요. 아, 네. 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헬조선이 정신 차리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만 산다는 각오로 달립니다. 헬조선이 정신 차리기 전까지 나도 정신 차리지 않겠다는 사회 동포 사상으로 무장한 각오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딴지 벙커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먹을 음식에 약을 타느라 정신없이 투잡 뛰고 있는 병신계의 핸드메이드 병신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혁신하면 스티브 잡스, 안주하면 핸드 잡스 빡가능입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벙커원에서 안주를 시켜 먹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심장이 불끈불끈. 갑자기 야동을 보고 싶네 하다가 이 귀두의 심피줄이 터져서 요도에서 끈적한 백혈구가 새어나온다. 백혈구? 내가 이렇게 정력이 셌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안주 제가 만든 겁니다. 갑자기 빡가능이가 따라주는 김정은의 위장 기쁨조. 대동강 페일에일을 한잔하고 나서 밖에 나가니 트리케라톱스가 불알을 싹둑 뜯어먹는다. 그 환각. 환각이구나. 제가 맥주에 약탄 겁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뽕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공개방송 때 왔던 그 앞자리에 앉았던 예쁜 여자 두 분 있잖아. 그때 내가 저기 방송에다 대고 그랬잖아. 빡가능이 한번 뵙고 싶다고. 한번 찾아오시면 술 사드릴 거라고 헛소리 했잖아. 근데 방송에다 댓글 다셨더라고. 진짜로 오면 술 사주냐고. 사드리죠. 사준답니다. 제가 따라드리고요. 결제는 저희 팀장님이 할 거예요. 회사 카드로 달아놓을 거니까. 법인카드. 딴지는 법인카드 되게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맥주 드신 거 있잖아요. 팀장님이 쏜 거예요. 저희가 맥주를 자가 생산이 아니고 떼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맥주를 따를 때 옆에 편의장님 있다 그럼 그 이름으로 달아놉니다. 이건 제가 복지 안 되나요?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두 잔을 세 잔을 따라 온 다음에 두 잔을 올려보냈어요. 편의장님이 계산하는 겁니다. 요즘에 편의장님이 갈수록 노화가 급하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 술을 요즘 많이 드세요. 술도 많이 드시고 모공이 많이 넓어지고 계세요. 빡가는 같은 애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늙을 수밖에 없. 난 일주일에 한 번 빡가는 만나는데도 이렇게 늙어요 내가. 제가요 오늘 10분 만에 업다님 만난 10분 만에 업다님 한숨을 250번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비비는 것도 한 13번 들었습니다. 빡가는 오고 나서 내가 담배를 반갑을 폈어. 저는 자리에서. 약간의 걱정되는 게 있는데 한 대 맞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 저 얼굴을 비비는 소리로 구타를 하면 할 텐데. 내가 괜히 빡가는 몸에 손댔다가 담배를 끓이더라고요. 돈까지 보태줄 일은 없잖아요. 내가 씨발 안 그래도 팍팍 늙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학에서 자기도 지금 16학번이라고 씨도 안 먹힐 약을 팔고 다니는 테일러메이드 병신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테일러메이드가 뭐예요? 테일러메이드는 그러니까 양복인데요. 직접 재단사가 다 이렇게 치수를 재서 만든 걸 테일러메이드라고요. 젖꼭지도 이렇게 줄자로 젖꼭지 사이즈까지 해서 그거에서 니플 커버까지 만든 아니 그게 아니 젖꼭지 사이즈 두 가지 있잖아요. 등고선 위에 높이랑 그래 유류의 지름까지 본 다음에 그리고 경도까지 체크하는 재단사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애들이죠. 저예요.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서 이 속옷이 원단이 바뀝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다 그러면 좀 부드러운 걸 써야 돼요. 근데 저같이 연한 아프니까. 살들은 그 있잖아요 순면 모시 같은 걸로 하고 좀 단단한 사람들은 순면을 써야 됩니다. 경도는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 손을 꼬집어 보나요? 아니면 입에 넣어 보나요? 그러니까 혀가 각도기가 돼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자기 젖꼭지를 오른손 잡고 상대편 걸 만지면서 상대적인 직접
아, 그 감기 걸렸을 예. 때 그 예. 열재 보는 것처럼 예, 예. 일종의 상대평가. 상대 절대평가가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지표가 없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내적꼭지의 사이즈만 정확하게 알면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 경도도 야.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에 비례해서 이 상중하를 매깁니다. 아. 아, 그거를 이 처음으로 개발해서 상품만 내놓은 게 접니다. 아. 네, 특허 냈어요. 경도 측정기. 중이에요? 예. 저요? 저는 하예요. 하. 근데 신기한 게 한데 좀 있으면 상이 돼요. 깎아는은 내가 저번에 저 온통 깐 걸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젖에 꼭지만 늘어져 있더라. 젖에 꼭지 젖이 전체적으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꼭지만 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해서 그래요. 딸 잡을 때 맨날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 예. 만지작거려가지고 늘어난 거야. 그러지 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이란 게 기계는 쓰면 쓸수록 달잖아요. 마모가 그치? 돼. 사람은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세지고 좋아지고 아. 개발되거든요. 많이 만지다 보니까 가끔 흰색 물이 좀 나올 때가 있어. 아 이제 이제 유선이 이제 발달한 유선이 거야. 발달합니다. 빡가능은 이제 애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에 창조경제 했던 창조경제. 거. 창조경제. 아. 야 잠깐 아까 우리 마신 맥주. 지금 뭔가 기분이 이상하죠? 맛이 약간 비리더라. 아, 어쩐지 씨발. 뭔가 이상하죠? 어쨌든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뭐 대학교에서 지금 16학번이라고 구라치고 다니면서요. 16학번 진짜 맞고요. 아 근데 맞다. 나이가 16학번이 아니잖아 근데. 아 근데 저희 학교 저희과는 예. 평균 나이가 저예요. 네 아. 그렇기도 하고. 아 근데 맞다. 뭐. 나 며칠 전에 되게 그 재수학원부터 같이 다닌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되게 오랜만에. 너 방송 들었다고? 연락 와가지고 로민이 스타 됐대 그러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 전화 받지 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너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 아, 다행히 이 방송 말고 슈퍼스타 K를 슈퍼스타 K 다음 주에 연락 한번 더 올 거예요. 로미 너 왜 거기 사노? 이런지 몰랐다. 진짜 죽어버릴 거야 진짜. 그래서 두려워요 요새.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팬들은 아, 청취자분들은 게시판 도배해 주세요. 그렇죠. 박세롬이는 가업거래 메인이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가업거를 찾아주시라. 예, 박세롬이는 가업거래 메인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팟빵에서 보면 말이죠. 가업거는 순위가 보통 이제 5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30위, 40위, 5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슈퍼스타 K는 250위 뭐 이쯤에 있던데 예, 예. 친구가 하필이면 슈퍼스타 K를 들었네요. 그러게 어떻게 들었을까? 아,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팟캐스트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요즘에 또 녹음실 막 이 렌탈해주는 애들도 애들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예. 되게 팟캐스트 아무나 할 수 있대. 맘만 먹으면 진짜 그렇죠. 아무나 하더라고. 예, 예. 그냥 녹음해서 올리면 팟캐스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팟빵 같은 데서 보면은 한 3회 정도 하다가 반응 없고 재미없으니까 때려치는 애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20개씩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박근홍 씨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순위도 안 떠요. 순위 예. 뜨는 게 어디야. 저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슈퍼스타 K는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예, 예. 네, 좋은 프로예요. 너무 좋은 프로라서 조만간에 제가 또 나갈 거예요. 어떤 장르요? 콘돔이요? 아니 벌써 홀짝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예, 예. 자전거 전에... 자전거로? 자전거 나를 불러야죠. 넌 안 돼. 자전거 많이 타서 회원부 달았어요. 아니 업사님 되게 웃긴 게 예. 내가 빡가능이 한번 같이 오라고 해도 예, 되게 싫어해요. 저랑 가면은 정상인 모습 보여줄 수가 없어요. 빡가능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아니, 너무 힘들어. 내가 나 슈퍼스타 KPD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괜찮다는데 우리 둘이 오면은 가옥거리지 그게 슈퍼스타 K냐고. 아 셋이 모이니까. 나는 상대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맞아 PD가 알아서 너 알아서 못한다고. 월권이에요. 월권이에요. 나 월계관이다 씨발. 월계관이요? 네. 네 아무튼 나 화장실 좀 갔다. 아 진짜 방송 진짜 몇 분 됐다고. 아 진짜 화장실 다녀왔고요. 예. 네 저는 이들을 데리고 오늘도 가옥걸을 이끌고 있는 병신마이스터 거의 없다입니다. 예. 저번 주 한 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또 이 병신 같은 소식들이 엄청나게 들려오고 너무 있어요. 많아요. 예, 예, 예. 어마어마해요. 베스트죠 이번 시기가. 우리 각하가 여러 말 했더만요. 각하가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해는 하나도 못하겠어요. 각하 원어라고 이제 받아 적은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한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찾아놨거든요. 네. 한 문단만 읽어볼게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국회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이건 좀 이건 꼭 좀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호소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해서 말씀도 나눠보고 그래도 뭔가 되는 게 없이 쭉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되는 법으로 되어야 하는 것하고 관계 없는 그런 행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성장 동력을 더 확충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수주하는 일을 돕고 정상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교류를 확대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청산 유수라고 하죠. 야, 아, 장족의 발전이다. 근데 이렇게 긴 문단을 한 번에 말씀하시는 예,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정말 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아, 문단을 그래요.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원주민 원어민 수준인데. 조금 사람이 당연히 원구. 아니 그 원어민이 맞잖아. 원주민 우리 각하는 원주민 언어도 많이 쓰잖아요. 아, 맞아, 헷갈릴 맞아. 수 있다고. 이 원주민 수준인 게 우리 인간이 단세포를 진화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요? 물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물에서 나온 돌고래가 인간이 된 건데. 돌고래가 인간이 된다. 인간 최초의 인류 최초의 단세포 생물 아메바 아. 그거의 언어랑 비슷하다라는 아. 생각은 거의 원주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컨셉이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정치도 유신으로 돌리고 본인은 단세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진화를 역행하는 거예요. 요새 또 트렌드가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렇지. 그거 알아요? 뭔데? 공룡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 그건 닭이에요. 아. 닭의 골반과 닭이라는 형체가 실제로 공룡과 유사성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오골계 이런 거 보면 원래 모든 조류가 공룡의 자손이긴 실제 하죠. 실제 현재 이 고고학자들의 정론이 뭐냐면 닭이 현존하는 공룡의 최고 후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치킨 공화국입니까? 아~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얘기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치킨 왕정입니다. 아, 왕정이죠. 우리나라 공화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공화국일 수 있어. 다 치킨들이니까. 이 말 한번 했다가 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 한번 했다가 쫓겨난 우리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이번에 야, 당선, 그렇네요. 당선하고 나서 복당한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말 바쁘겠죠. 치킨 왕국입니다. 근데 아, 우리 각하께서 다시 잘랐어요. 아이구야. 꿈도 꾸지 마라. 그렇네요. 아, 저번에 저희가 무한정물님 모셔놓고 새누리당에 대권 후보가 없다라는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 안 받아줄 거라고. 예. 진짜로 안 받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잘했죠. 아, 정말 우리 각하는 신뢰가 가는 분이에요. 예. 예측 가능. 행동이 예측이 가능하잖아. 예. 뚝심이 있다. 그렇죠. 여당 저 뭐 김종인 씨처럼 자꾸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보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 각하는. 모르는 생각 이런 거 안 하는 거. 똑같아요. 동물들도 똑같다고. 이렇게 그 있잖아. 목 달라고 데리고 가면 알잖아.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 하잖아. 얘는 분명히 도살장 데리고 가면 소리를 깨끗 지르겠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 예측 가능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우리 각하가 예. 우리가 굉장히 섬겨야 될 뿐이다. 네네. 아, 이런 느낌 요즘에 많이 들어요. 역시 한나라의 각하답네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그 우리 각하의 뜻에 따른 이 자경단. 아. 엉덩이 연합. 예. 엉덩이를 흔들어봐. 아. 거의 뭐. 지금 술 취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 무슨 노래예요? 이거 엉덩이 흔들어봐. 어 바나나 걸인가? 바나나 걸? 네. 아니 그냥 엉덩이예요 노래 제목이. 어 맞아. 아, 엉덩이. 이번에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에서 IOI 그 프로듀스 101로 데뷔한 애들 있지? 난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불렀어요. 어, 되게 잘. 엉덩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 엉덩이 연합 분들이 하루에 지금 일당 2만 원 받고 노가다 뛰시는데. 아, 슬퍼라. 아니 젊은 놈들이 더 보태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꾸 뉴스에서 왜곡 보도하고 다 까발려 버리는 바람에. 이 건물주가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게. 나 너무 심하다. 갑질하는 거야. 어, 이 건물주가 자꾸 이 불필요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예. 다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갑질이네. 이거 완전 갑질이지. 계약서 까보라 그래. 이게. 근데 계약서도 없대. 아, 그래 들어와. 그냥 들어온 거야. 아, 무임승차한 거예요? 돈은 내고 있어요? 그냥 뭐 이게 서로 얼굴 아닌 예. 사이 딴지처럼. 아, 그냥 들어온 거야. 그냥 싸게 해준 건데. 아니, 이분들도 지하철 돈 안 내고 타실 텐데. 무임승차처럼. 그렇지. 그냥 건물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하셔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맙시다. 아니 그리고 이분들 건물에 있으면 예? 감히 어떤 도둑이 여기에 그리고 얼씬이나 하겠냐고. 이분들 돈 받은 것 같다 무상급식 썼다며요. 그렇지. 밥도 공짜 드시는 분들이야.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인생 살기 족같이 힘들잖아요. 지금 뭐? 자식들이 공양도 안 해주고 혼자 그래. 외롭게 홀로 사는데 그러니까 컵라면 막 드시고 그러다. 예? 그래 컵라면도 그 조그만 거 드시더만. 그러니까 650원짜리 아유, 진짜 예? 가슴 아파 죽겠네. 불쌍해. 아무튼 이분들 그렇게 개처럼 부려먹었으면 예. 최저 시급은 줘야죠. 2만 원이 뭡니까. 요즘에 모텔 대실도 2만 원 갖고 못 해요. 25,000원 줘야 됩니다. 어, 예, 맞아. 요새 무한 대실 이런 거 있잖아요. 25,000원.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예. 어, 새롬이 잘하네. 어, 아무튼 우리 엉덩이 연합 어르신들 그 탈북 어머니 연합 분들하고 눈 맞으면 예. 청계천 풀숲에서 할 수도 없고 파고다 공원 석탑 위에서 할 수도 없잖아. 예. 자연주의. 어? 예. 인간미가 없어. 25,000원 줘야지. 노인 공경 좀 합시다. 그러니까 밥을 굶뜨려서 떡을 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탑공원에서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핸드셉 받기 못해요. 아, 모자 뭐 그 맨날 쓰시는 예, 사장님 모자 같은 걸로 가리고 검은색 모자. 아 그래서 들고 다니시네. 예. 사이즈가 조금씩 다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도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고 예.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고요. 저번 주에 우리 위대한 뮤지션 프린스 형님이 가셨습니다. 아. 이분 약하고 가셨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슬퍼요. 우리가 너무 방송에서 약 갖다가 너무 희롱하고 그러는데 아, 뭐 감기약 같은 거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나이도 좀 대법 되셨으니까 이분이 좀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이분이 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프린스 앨범 사다가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예. 웬만한 야설 못지 않아요 이분 노래 가사가. 아, 재밌죠. 아, 재밌어요. 이분 키가 154인가 그래요. 157cm. 아, 예 그리고 앨범 계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앨범 1년에 한 장씩 내세요 하니까 싫어요. 나는 앨범 1년에 두 장씩 내는 천재예요. 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집에 가면 미발표 곡이 천곡 넘게 천곡이 넘게 야. 거의 뭐 키보드 톡톡톡톡톡 하면은 한 곡씩 나오는 거예요. 곡이 막 쏟아지는 그래서 곡이 좀 약간 완성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프린스 형님 이 영감의 원천입니다 저의. 아 그럼요. 예, 제가 좋아하는 미드가 있어요. 왕자지 게임이라고. 아. 너 1시즌밖에 안 봤잖아 이 새끼야. 요즘에 2까지 봤어요. 오. 아, 걔 누구야? 데너리스. 아 데너리스. 아 이제 와서 열광하고 있네요.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흰 머리 아 나 지금 돌아버리겠어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발이나 흰색 머리 이런 야. 게 굉장히 좀 그쵸 남자 보면 좀 예. 남자가 보기 좀 헷갈아 하는 게 있나 봐. 용 되고 싶어요. 데너스 따가리에네. 저 흰 머리 여자 보면 제가 용 소리 잘 내요. 제가 아니 생머리 말고 흰머리요. 새치 말고. 새치 말고. 제가 그래가지고 용이 네. 되고 싶어가지고 용 소리를 좀 연습해봤어요. 닭 소리인데 껄림 소리 아니에요? 아, 안 터지네. 오늘 노력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이거 좀 오버하는데 없던 한 대 맞힐 것 같아서 오늘 기준 모으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프린스 예. 노래 중에 시스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해석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춘기에 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블로우잡이라는 말 여기서 처음 알았고. 아 블로우잡. 이 시스터라는 노래가 자기 누나하고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아 누나? 친누나예요? 아니면 누부신가요? 친누나 친누나. 배다른 형제는 아니고? 근데 나중에 뭐 배다른 형제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어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가사들을 예. 아, 마음껏 써재낀 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왕자예요. 진짜 왕자고 예. 하이피델리티에서 프린스 특집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프린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지? 다들 이래봤자 두 명밖에 없잖아.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남자가 자기 예명을 프린스로 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엠파이어입니다. 제국이야? 근데 엠페러 실수했습니다. 엠페러예요. 아무튼 그 고 신해철옹이 프린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세기에 태어난 흑인 모차르트다.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흑인 모짜렐라 치즈 같아요. 맛있습니다. 아, 롯데리아에서 새로 나온 햄버거 먹어봤냐? 이렇게 막 김상중 씨가 그 마늘 빵 아니에요? 근데 그 맥주왕님이 예. 실제로 먹어봤는데 예. 그 치즈가 아니고 약간 예. 기름 덩어리가 되게 기름 느끼한 거예요. 가짜 치즈 그냥 팜유 섞어가지고 만든 걸 수도 있죠. 식용유에다가 되게 느끼하고 진짜로 이렇게 쭉쭉 늘어진대. 아 늘어지는 고무를 탄 게 아닐까 라텍스 같은 거를. 그래서 맥주왕님이 자기가 예. 이제 햄버거를 먹다가 이렇게 늘린 내 것도 쭉쭉 늘어나는데. 너 젖꼭지. 예. 맥주왕님이 자기가 햄버거 먹다 이렇게 치즈를 늘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예, 예. 근데 되게 친밀하네 둘이. 아 좀 친하게 지내요 맥주왕님하고. 근데 왠지 그게 좀 다른 걸로 보였어요. 아 다른 거? 다른 걸로. 아 진짜 못해먹겠다 진짜. 아니 왜? 아, 네. 예, 오늘도 다이나믹한 헬조선에서 예. 불붙인 가스통처럼 네. 장렬하게 가봤거든요. 아, 이제 시작하나요?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27분 됐는데 오줌 따로 5분 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장렬하게 가봤걸 시작하겠습니다. 예. 2주에 뒤치기 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이제 뒤치기 간단합니다. 아, 저번 주에 무한정물님 재출연했었죠. 예. 무한정물님이 그 폭풍 성대모사, 목사 성대모사. 놀라웠어요. 예. 이분이 딴지어 연이 없었으면 목사님을 했을 거예요. 아 왠지 그랬을 것 같고 본인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막 칭찬해 주니까 예예. 내가 이런 것 좀 해. 막 예. 광대가 싹 올라와서 자기가 굉장히. 우울할 때마다 자기가 성대모사 한 부분만 듣는데요. 아 진짜 그렇게서라도 예. 좀 이분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 요즘에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단에 쫓겨날 때가 됐어요.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무한정물님이 약간 사기꾼필이라서 이런 게 잘 예. 어울립니다. 아, 경제학 그래요? 이론 얘기할 때도 맞는 말인데 되게 사기꾼처럼 하잖아 이 양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름 지어준 거야.
저 사이비우주 같은 거 아, 무한단물로 해라. 난 되게 잘 들었는데 되게 교수님 같았는데. 여자한테 되게 친절해. 또. 아 그래요? 예. 여자한테. 남자는 남자는 모두 다 인격이 두 개예요. 맞아요. 여자한테 하는 거 뭐, 아, 하는 거. 남자한테 하는. 그 양반이 그냥 올 수 있는데 괜히 도넛 사오고 커피 사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박세롬에 대할 때 따뜻한 엄마 품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 근데 제가 남자 대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처럼 남자를 대합니다. 아, 차갑게 대한다고요. 아니 빡가는 남자들 할 때 일단 말을 안 해요. 나는 깜짝 놀랄 때가 자기 친구랑 전화하거나 뭐 그때 욕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깜짝 그게 약간 아, 중딩 고딩에 고착돼 있는 애들이. 아니 항문기 고착이라고요 제가. 뚫어줘야 돼요. 스마트 남근 딜도로. 아 근데 역시 우리 가옥과 청취자분 어려운 얘기 싫어하시나 봐요. 이분이 예. 나왔던 방송만 하트가 적어. 아, 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아, 일이죠. 예. 같은 박사라도 은가짱님이 나왔을 때는 예, 반응이 막 폭발이었잖아요. 예. 근데 두 분 같은 박사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저번에 그 성대모사 하나 성공해서 예. 지금 본인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뭐. 아 그래 본인이 예. 행복하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아브라삭스님도 무한정무님 팬 되겠다고. 근데 이유가 자기랑 말하는 게 비슷하대. 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공방에서 아브라삭스님 봤잖아요. 예. 막 그냥 얼쑤얼쑤. 이분 약간 팔순잔치 주인공처럼 말씀하시던데. 작년에 왔던 각설처럼 노셨어요. 두들기고 당방 뛰시면서 막 술 꼬라가지고 예. 미스터 디케이 막 껴안고 막 예. 이러는데. 아 맞아. 유아더월드 하셨는데 무한정물님하고 어디가 비슷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날 오신 분이 아브라스님이 아닌가? 아, 이분 예명이 많으니까 다른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만레 모지원님은 38회를 홍콩에서 들으셨대요. 아, 홍콩 좋은 데서 들으셨네. 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랑 둘이 홍콩 가셨대. 아저씨랑 둘이? 이분 아가씨인가요? 이분 취향이 약간 아니 남자분이 아, 남자분이 남자랑 홍콩을 가시다니.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떤 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분도 예. 보면 젖꼭지가 늘어져 있을 텐데. 아니 맥주 형님처럼 뭔가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뭐 그런 입에서 찍찍 늘어나는 예. 뭐 그런 걸 드시고 아 농담입니다. 예, 취향 존중하고 장난입니다. 웃자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네. 이거 대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누가 썼다? 걸림이 썼어요. 저는 만내보지원님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세미업다님은 우리 각하가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고 짚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치킨 왕정입니다. 왕정이에요. 킹덤입니다. 씨발 잘라서 튀겨가지고 강정을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맛있는데. 그리고 피우니님은 길 가다가 김밥집에 새로미라는 간판이 보여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아, 새로미 김밥이에요. 새로미 김밥. 아 나도 새로미의 김밥이 되고 싶네요. 말아버려 이렇게. 아 오로지 24시간 새로미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가 봐요. 예. 아, 대단합니다. 제 이름으로 간판이 많아요. 새로미가 도화살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월장 도화예요. 어떻게 알았어? 나 알지. 내가 봤으니까 사주를. 아 그래요? 사주 내가 봤잖아. 도화살이 많죠. 예. 새로미가. 네. 얼굴 여기 살이 다 도화살이에요. 너는? 아 저는요? 네. 젖살이에요. 꼭지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술만 먹으면 새로운 게 생각나는 거야. 도화살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랑의 피아꼴님은 가학걸 녹음은 비공개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저희 녹음하는 거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조만간에 공개 녹음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지 올릴 테니까 예. 가학걸 병신짓을 라이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붉은 수염님, 용조련사 룰루님, 천하님, 프라울러님은 각각 알렉스 구매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녘 간장게장님은 그동안 충전 구매한 거 싹 다 인증해 주셨는데 엄청 사셨어 이분. 대단하시다. 알렉스, 슬림시크릿, 무르핀, 파나세아, 빅그린, 올리렌탈, 가글까지. 그리고 사시는 곳마다 가옥걸 광고 넣어달라고 협박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모피어스님은 사랑의 7시간 오셔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맞아. 말씀을 하셨다고. 나 저 진짜 쉬운 감동. 일이 아니거든요. 쾌감동. 사람을 아이 투 아이로 쳐다보면서 가옥걸 광고 넣어주세요. 아니 그날 저한테 맥주를 주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분이 모피어스님인가요? 아 너한테 맥주 먹었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제가 맥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 빡가는님 그... 맥주 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피어스님인가요? 아 그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그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랑의 7시간 굉장히 많이 오셨다 그러죠? 예. 어땠어요? 거의 한 5만 명 인파가 군집을 해가지고 정말 무슨 메뚜기들처럼 시식용 식품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4시쯤에 시식 먹으려고 잠깐 일 쉬면서 내려갔는데 어. 먹을 게 없어요. 아, 빡가는 그 재미로 하는데. 예, 그리고 저 제주도에서 올라온 토양 이미 술이 4시쯤에 매진돼가지고 짐 싸고 어. 날랐습니다. 사장님이 그 술 얻어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 딴지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예. 딴지가 잘 돼야 월급도 잘 나오고 이러는 그러게요. 거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광고주님들 뵙고 직접 좀 광고 좀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맞아. 정신없는 사정이 마당에. 있어서 못 왔네요. 내가 왔었어야 되는데. 예. 네. 아, 나 근데 팟빵에서 좀 댓글 어. 좀 그런 거 봤어요. 뭐요? 웨이저리거님이 어. 무한종물 하트 박세롬이라고. 나 좀 그래요. 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좀 그렇대잖아요. 그래요. 그랬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나 되게 물 마시다 뿜을 뻔했어요. 아, 기분이 어, 같다. 무한족 같다. 아, 무한족 같다. 끝도 없이 족 같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무한족물님이 아, 교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16학번이랑 교수님이랑 그렇죠. 이렇게 하트 표시하고 이러면 예. 안 되는 잡혀가요. 잡혀가요. 난 근데 좀 교수님이 좋긴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컨셉이 도화살 뭐 이런 좀 얘기 아니 06학번에 벌써부터 교수님의 눈독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교수님한테 눈독들이는 거는 4학년 때부터입니다. 아니야, 저 박사 석사 끝나고 조교들이지. 아, 그런가요? 조교들 몰랐네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저기 그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박사 될 때 아 맞다 지도 교수가 이거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이 얘기는 뭐 하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해. 술 한잔 한다고 그냥. 아, 제가 한 얘기가 어. 아니고요. 이건 마강수 소설에서 컨셉을 받아가지고 그럴거님이 작성한 겁니다. 그럴거님이 작성한 겁니다. 그럴거님이 국문학과 나왔거든요. 좀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는 불편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거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학교 앞에 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예. 거기에 이제 학교 앞이다 보니까 교수님이랑 교수님 학생들도 막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학생한테 추운덕거리는 교수님 이런 게 보이잖아요. 나는 아, 일하는 그렇지. 사람 입장에서 예. 얼마나 웃긴 꼴을 많이 봤던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도 대학교 다닐 때 그 내가 이제 대학교 좀 멀리 떨어진 비디오방에 갔었어요 여자친구랑. 예. 근데 비디오방에 가면 교수님 만났어요? 몇 번 방 들어가세요 이러잖아. 네.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문을 잡고 나오던 분이 교수님? 내 지도 교수님이셨어. 와, 누구랑 나와요? 젊은 여자랑 나왔지. 젊은 여자가 막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 아니 뭐 저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진 않았어요. 예. 한 서른 살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수라는 거 인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인간이죠. 예. 너무 이 자기 신분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맞아요. 권위에 의해서 어떤 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거는 나쁜데. 그렇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자 교수님들 막가능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 주세요. 우리 저 딴지 영진공의 예. 해비조님도 예. 교수님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교수님이란 예. 말이죠. 거의 뭐 장수인데 보기에는 약간 나이트클럽 기도처럼 생겼는데 예. 교수예요. 왜요? 뭐 말하려고 뭐 얘기할 거 있는 거 같은데.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아 네. 저에 관련된? 아니 교수님에 아, 관련돼요. 네. 아무튼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 모든 교수님들이 네, 존경합니다. 교수님 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안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교수님 답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무튼 이분이 지금 아까 누구 얘기하자고 그랬냐면 새벽녘 간장 기장님 이분이 슬림 시크릿 드시고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시다는데 꼭 살 빼셔서 예. 2016년 끝나기 전에 섹스 존나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분 이어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한 번 더 드려야죠. 저번 주에 파인프라 치약사서 인증해 주신 안전전사 콘돔님께도 아 콘톰이구나. 아, 콘톰이에요. 어, 콘톰 아톰 아니고 콘톰이군요. 네, 콘톰. 안전전사 콘톰님께도 이어폰 보내드릴 테니까 네. 두 분은 잊지 마시고 클럽 게시판에 나타샤 1에게 쪽지로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폰 안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 네, 회차 꼭 달고 네. 네, 정보 주시면은 제가 네. 확인 후에 네. 네, 다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쪽지로 쓸데없이 뭐 만나서 밥 먹자 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맞아. 언제 이어폰 받기로 했다 이 얘기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기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팟빵에 글 남겨주신 역행소년 갓게 짱박힌 포르노 허밍맨을 기다리며 방귀대장 껄뿡이 오이디가 아, 방귀장 껄뿡이는 그럴걸림의 별명이잖아요. 아, 그렇죠. 방귀 뿡뿡 끼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의 모든 예. 모든 원고를 다이렉트 원고를 예. 다 해주신 분은 네. 심지어 여기 빡가는한테 방귀 끼라고 타이밍도 잡아줬어요. 예, 예. 이때 껴달라. 아, 그렇죠. 그리고 응가도우미 던인 1mm 넘낙 너를 알타 맨키드 사포로 탐정 무한종물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다면서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해주신 제정신 아니신 꼼꼼한 각하님 예. 그리고 라벤더 원정대님 아, 라벤더 원정대님 오늘 또 언급해드렸습니다. 2016년 대박
대운이 겹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새로미님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이분은 아이디도 미친 물개 분노예요. 예. DJ 한님 요청 출연해주신 똥밍님, 아주 있다 칠사님, 메이저 리거님, 대차님, 쿠도가이지님 다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귀대장 껄뿡이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세월호 2주년이 아니라 2주기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맞아. 아니, 제가 큰 실수했어요. 예. 기쁜 일도 아닌데 제가 좀 못 배워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역시 이 그 껄뿡이님도 껄림 닮아서 굉장히 디렉터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이런 거는 서슴없이 지적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2주기입니다. 이 기쁜 일이 아니죠. 누구한테는 네.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주의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예, 2주의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저번주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신 단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뜻풀이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과학걸 청취자라면 이걸 못 알아들었을 예. 리가 없는 단어들인데 전 몰라요. 개구라치지 마시고요. 뜻밖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정상적인 분들도 많고 여성 청취자도 많아요. 제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 벌써 지금 오신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 오늘도 바른말 고운말 코너에서 이 단어들을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단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털무성 사위가 한 게 그게 도대체 뭐냐? 왜요? 이게 약간 이쪽 저 그 향정신성 의학부 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나 몰라. 어, 새롬이 뭐 그렇게 막 몸짓까지 그럴 필요 없어. 라디오 방송이잖아. 새롬아,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거 지금 아,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멀리 콜롬비아에서 어, 이런 약품들을 어,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전문가를 한번 모셔왔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걸러는 비어, 말라는 빙따 비어. 야, 잘한다. 젊은선이 빌러뽕, 뽕뽕뽕뽕 떨어왔다 비어. 코케인 꽁꽁, 으악다 비어. 스파스 빠끔빠끔빠끔 뽕가다 비어. 걸러는 비어, 마약 가르들 대장, 호세 브라카스 후달라 산타리아입니다. 아니, 나는 가끔 네. 이게 어. 항상 맨날 들어오던 거니까 익숙하다가 어. 가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난 몰랐어요. 네, 아, 이 성함이 굉장히 어려운데 호세 브랄카스 후달라 산타리아님 나라비야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털무성 씨의 사위가 한 그것은 그 호세 브랄카스 후달라 산타리아님께서 취급하시는 약품 중에 야 이걸 내가 읽으면서 네. 스스로 대단하다 씨발 네. 이거 어떻게 아, 네. 아, 죄송합니다. 호세 브랄카스 후달라 산다리아님. 아, 야, 직접 취급하시는 약품 중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털무성 사위가 바라드는 드럭. My country, Colombia, not you to stop. 아. 지금 안 하는 물건 많다라, 이거. 아,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직접 취급하는 물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필로폰. That's it seems like only sex. 아, 필로폰 오로지 섹스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다. Yes. 어. Don't stop, piston. 아, 계속 할 수 있다. Very very hard strong banana pipe. 아. 여이뽕. 어. Banana bar. Very hard. Very bigger. Bigger bigger every day. 아, every day. 크고 든든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군요. Yes. 어. Exactly. 어. One day, two day, three day. 하루 이틀 3일. 갱뱅. 3일 동안 갱뱅을 할 수 있다. Not sleep. 어. Only sex. 떡만 칠 수 있다. This is a pillowphone. 아, 그게 필로폰이다. 갱뱅용 드럭. 아, 갱뱅 용 드럭이다. Yes, exactly. 아. Great.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And cocaine. 아, 코케인. My country, Colombia, love this drug. 아, 콜롬비아가 굉장히 사랑하는 약이래요. Yeah, 어. very, very, very expensive drug. 존나 비싸답니다. Like Lamborghini. 람보르기니처럼 비싸대요. Yes, Korean don't find this drug. 아, 아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약이다. Because Korean dealer 거의 없다. 어, 나 나구나. 아. Yes, that is a feel so good. 아. Oh, so fucking good. 빨면 쇼 간답니다. Yes, 아. 털무성 사위 아. has many many cash. 아, 털무성 사위분께서 so lucky. 아, 굉장히 좋아한다. He love cocaine. 코케인 사랑한다. 2 megabyte son of bitch. 아, 이 메가 개새끼. He also love cocaine. 아, 걔도 코케인 좋아한다. Miss Maddox son of bitch. 아하, 미즈 매독. He loves cocaine. 코케인, 아, 걔도 코케인 좋아한다. Also and spice. 아, 스파이스. That is
trash. 아 이거 쓰레기. Yes, I don't like it. 아 이 저기 뭐야 후탈라 마리아 yes. 마리아 분께서는 안 좋아하신대요. Like 어. An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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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hings. 아 침대 사는 건가요? Hey, fuck. 안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다. 안 You're 좋은 gonna 거다. die. You're gonna die. I kill you. Very very powerful designed marijuana. 아 굉장히 센 약이랍니다. Yeah, American 초딩들 use this. 아 미국 초딩들이 이런 걸 많이 쓴대요. Yes, Colombia drug cartel don't make it. 아 so do I. 아, okay. 아. 너는 대두 아이. Okay. 나는 귀두 아이. 세롬이 has I. 아이 좋아. 아, 귀엽다. 약간 김은국 씨 같아요. 이거 찍어야 돼. 아 진짜 찍어야 돼. 아 그렇다면 아, 성함이 어려워서 어, 호세 브랄카스 후달라 산타리아님 줄여봐요. 이, 어, 이거 어떻게 줄이지? 어, 후, 줄여서 브랄 후달라님. 브랄 딸라님. 브랄 딸라님 괜찮네요. 브랄 딸라님 이거 안 하면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한숨도 안 자는 게 가능합니까? Of course. All the love sex gangbang gangbang every time everywhere every woman everyone. 아 그러니까 섹스 이걸 갱뱅 섹스 갱뱅 아 귀여워 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아 이거 진짜 직접 보셔야 돼요 아 해석을 한번 해보죠 어 올리 러브 섹스 어, 나는 오로지 섹스만 사랑한다 갱뱅 every time, everywhere, every woman, every man. 이걸 빨면 빠는 모든 사람들이 갱뱅을 할 수 있다. Of course. 아 이런 oh, 말씀이셨습니다. You better love you. 아, I love you. 그건 됐어요. Your head very big. I like a big head. 아 이름이 후달라인 새끼가 날 좋아하면 어떡해? 라이크랑 러브랑 섹스 빼고 한번 영화 보세요. I like it. Man, woman, everything, everywhere. 이거밖에 없네. I love it.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 답변이. 아, 침 뱉지 마! 아, 너무 어려우니까. 제대로 좀 해석해 주실 우리 한국의 네. 네, 주사가능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아, 아, 지금 이분 지금 가셨어요. 아, 가셨네요. 네, 인천공항으로 지금 배 타고 가셨는데. 네, 후달... 아니 콜롬비아에서는 아, 아. 아, 마약 거래를 잠수함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잠수함 갈아타고 가신답니다. 인천공항까지 잠수함 타고 갔다가 예, 환승하셔서 아, 교통카드 된대요. 예, 예. 팀원이 돼요. 어, 팀원이 되니까 예, 예. 거기서 아시아나로 환승하셔가지고 예, 비자 카드도 됩니다. 어, 마일리지 쌓고 가신답니다. 예, 예. 아, 이분이 어. 별 단어 안 쓰셨는데 어, 섹스 혹은 갱갱 나왔어요? 네 그렇죠 털무성 사위님이 보통 약을 하시고 이 리조트나 펜션에서 아. 대부분 굉장히 많은 남자 많은 여자들과 함께 뒤엉켜 아. 섹스와 이 갱뱅을 아. 즐겼다는 걸로 어,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필로폰이라 하는 것은 어, 제가 마약 수사를 한 10년간 담당했었는데 아 주사관님께서 실제로 네. 이 검거된 모든 사용자들은 다 백이면 백 전부 다 섹스용 마약이라고 합니다. 아, 왜요? 감각이 최음제. 좀 몰려요? 예전에 중공군 아 중공군이 아니지 독일군이 예. 이 헤로인을 군인 군 병사들한테 헤로인이요. 헤로인 잠자는 거예요. 코케인이구나 코케인. 코케인은 옛날에는 안 없었어. 필로폰 말하는 거야. 아 필로폰이구나. 코케인은 나온 처음부터 필로폰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지 개새끼야.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십새끼야. 아 존나 열받네. 아, 갑자기 이게 어. 아는 척 좀 해야지. 어. 예. 아무튼 뭐, 피, 뭐 필로폰이라고? 아예 필로폰이에요. 아, 필로폰. 가장 만연한 필로폰이고 이걸 지급을 했대요. 주사기가 나온 것도 필로폰이고 이 새끼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잠을 그러니까 예. 극도의 긴장 상태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바로 뒤질 수 있거든 언제든지 폭탄을 날라와서 그런 병사들한테 나눠줘서 긴장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체력 끝없는 체력을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걸 맞고 어, 누구는 전쟁을 하고 누구는 예. 떡을 치고 예. 근데 어. 궁금한 게 그런 거를 여기 혈관에 아니고 딴 데다 그냥 살에다가 찔러서 넣으면은 아무런 효과를 못 봐요? 어, 볼 수는 있겠죠. 그 혈관이 아닌데 뭐를 찔러놓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 네 물어봤어요. 정말 쓸데없는 게 궁금하네요. 보통 이런 질문들은 실무자 아니면 보통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직접 해보지 않으신 예. 분들은 아니요, 네. 박세롬이가 이번에 방콕 다녀왔죠? 네. 정말이에요. 다녀와서 살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 살이 빠졌어요.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매. 홍콩 다녀온 게 아니었군. 아, 방콕에서 홍콩 간 게 아니고. 방콕에서 홍콩 간 거. 한 방에 그냥 왔다 가신 거예요? 한 두 시간 정도? 그건 환승도 없다? 예. 혼만 가는 거야. 아, 직방이니까요. 직방이니까요. 혈관만 찾으면 돼. 더 이러다가 고소당하겠어요? 파란색.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씨 사위가 한 건 그거랍니다. 아, 네. 필로폰. 네, 다음 2주의 창조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출발! 트랙 10! 아~ 안 비슷한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잠깐, 오줌 누구 따라한 거예요? 나도. 출발! 트림 팀! 아, 드림 팀. 이창명 씨가 술을 먹고 아. 차에 시동을 켜고 핸들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도로로 나와서 이동을 하고 차량이 움직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들어 신호등을 들이박았어요. 아, 다른 차를 들이박은 게 아니구나. 네, 신호등을 들이박았는데 좋댔잖아요. 술 먹은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술이 깰 때까지 약 한 20시간 정도 아. 잠수를 탔습니다. 아. 아, 현장에서 만약에 검거돼서 경찰에 오게 되면 아구지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술 냄새 존나 나겠죠. 콧구녕에서도 소주 냄새가 날 거고 이 겨드랑이에서 샤렐 암네5 알코올 냄새도 막 날 거고 아, 마릴린 먼로가 잘 돼 있고 잔 거. 예. 그래서 자기 생각에 술이 깰 때까지 도망가 있다가 자수를 냈어요. 권성우랑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라니까. 예, 예. 권 씨가. 근데 이 창명 씨 하면은 저와 같이 나이 어린 세대는 모를 거예요. 모르지.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광고가 생각나는 게 있어. 이창명 씨 광고 중에 그 길거리에 갑자기 검은색 봉고차가 이렇게 노래방 앞에 쓰더니 술에 취해 운전하던 이창명 씨가 창문을 한 반쯤 빼꼼 내리고 밖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가씨 시키신 분. 이 개새끼야. 아... 너 제대로 안 짜장면 시키신 분이잖아. 아, 그래요? 아가씨 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아가씨를 왜 시키냐고. 예. 아무튼 예, 그때 그 광고의 아름다운 기억이 떠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 이번 일로 이창명 시간에 1년 정도 자숙을 핑계로 잠수 좀 탔다가 쉬시면 돼요. 연예인들 그러죠. 아, 난 그래서 이 방송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딴지에선 쉬고 싶을 때 아니 아무리 뭐 사무실 똥을 싸고 술을 먹고 빤줄 내리고 지랄 생쇼를 하고 변기 붙잡고 김치전을 지지고 박세롬이한테 뻐꾸기 날리고 연병을 해도 창문 열고 그걸 해도 그날 뭐요? 그날 오후에 행사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아, 쉬는 거 없어요. 그쵸. 근데 방송인들은 그냥 깔끔히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한 1년 쉬면 됩니다. 아. 탈세한 거 걸려도 1년 쉬면 되고요. 무슨 안식년이야 씨발. 에? 운전하고 시동 켜고 차를 움직였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구라치면 되는 거고 대마초 피고 뿅 가서 한번 깔끔하게 떡매질 한번 치고 담배인 줄 알았다. 구라치면 되고 마카오 가서 피쉬앤칩스 먹고 포카인칩 먹고 마시고 놀고 돈 꼬라 박다 걸리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라치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이런 뉴스 나오면 이창명 음주운전 이렇게 타이틀 달지 말고 이창명 안식년 선언하다. 나 1년 쉬겠다. 예, 예. 이렇게 기사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괜찮네. 갑자기 듭니다. 거의 진짜 평균 한 1년 아닌가요? 대부분 다? 요즘에는 한 1년도 안 쉬지만 6개월이면 6개월? 나오더라고. 아니 우리 같은 무명 팟캐스트는 술 꽐라대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달란짓을 이 깜빡 자전거로 꼬라박고 팔 한쪽 골절돼도 택시비 없어서 그냥 자전거 끌고 집에 와서 자기 치료해야 돼요. 기사도 안 돼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우리는 얘기거리도 안 돼. 예. 우리는 안식령 같은 거 없나? 아무튼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창조경제 아닌가? 아,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 네, 뭘 창조했냐 여기서? 아, 경제인들, 이 셀러리맨들에게 고합니다. 쉬고 싶을 때는 방송인이면 사고 치면 된다. 뭐야? 이런 창조경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입니다. 아, 근데 이창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짜장면 시키신 분으로 광고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예예. 예. 그때 엄청 뭐 CF 최고였죠. 엄청 벌고 그걸로 또 짜장면 집을 차려서
그것도 잘 됐어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사업하다가 그거 다 말아먹고 예. 빚까지 지고 다시 또 방송 관계자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머. 출발 드림 팀 MC를 맡은 거죠. 아 그래요? 그 다른 네. 것도 전에 하지 않았나요? 지금 없어졌지만 다른 것도 했는데 그 예. 출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 다 파토났어요. 아이고 예. 이분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어. 진짜 잘한다. 친하죠? 아, 친하진 않고요. 어. 예. 아무튼 내가 원래 이런 좀, 아니, 좀 촉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새끼 조만간에 사고 치시 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라매 제일 강력한 촉이 빡가능한테 쏘아요. 아 그래서 나는 빡가능이 자전거 안 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우리는 기사거리도 안 돼요. 아, 그렇죠. 빡가능이 죽는다고 뭔 일이 있겠어요? 그러게. 그냥 뭐 저기 페이스북에 검은 리본 몇 개 뜨고 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거 뜨고 말겠지. 아, 이틀 정도. 그렇지. 일상생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좀 지나면 아 근데 가옥거리 안 하나요? 이렇게 맞아, 올라오겠죠. 빡가 죽었는데요? 모르셨어요? 그건 제가 죽었을 때도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인생 너무 편하게 사는 예. 거다. 1년 딱 푹 쉬다 나오면 돼요. 권모 씨 원래 이제 이런 수법에 그 어떤 창조주가 창조 어 권 씨잖아요. 아, 권 씨. 권 씨는 심지어 쉬지도 않았어요. 영화 계속 찍고 잘만 살았어요. 권혜어 씨예요? 아 그분 좋은 일 하시는 너에게 분인데. 너에게 대동강 페이레이를 권해요. 나 권해요. 맛있는 것만 권해요. 그 광고였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CF가 먹혔어요. 먹혔지. 전부 아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하면 CF 불매 운동이에요. 나 권해요. 맛있는 것만 권해요. 씨발 안 먹어요. 막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권 씨가 이건 이제 처음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대응할 수 있는 예. 수사법을 벌써 만들어놨단 예. 말이죠. 잠깐만요. 권혜연 씨 아닙니다. 아, 네, 권혜연 씨 아니에요. 장난 때문에. 권혜연 씨는 굉장히 마세요. 훌륭한 배우고요. 예. 좋은 연도 많이 하시는 정말 분이고요. 좋아합니다. 네. 권상우 씨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볶음 많으신 분. 내가 또 예.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명을 까버리시네요. 볶음에다 빨래 하시는 예. 분 있잖아요. 아니, 볶음밥. 이제 음주하고 나서 한 20시간 있다가 예. 자수를 해도 예. 그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20시간 전에는 얼마 정도였겠다는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스키드마크 공법이라 해가지고요. 그 술 먹은 거를 스키드마크는 차 타이어 자국 난 거잖아. 무슨 마크죠? 키스마크 공법이라고 해서 그 모가지에 난 이 모세혈관의 팽창, 알코올의 팽창으로 검사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예. 20시간 전에 떡을 치고 나 룸빵에서 술을 먹고 룸빵이라뇨. 왜? 룸빵이라뇨. 되게 맛있어 그 빵. 맛있어요? 난 구름빵 좋아해요. 아무튼 룸빵에서 술을 먹고 모가지를 한번 빨렸구나. 예. 이걸 알 수 있는 스키드마크.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 방법도 요즘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네. 해가지고 이걸 딱 피를 뽑으면 아 이 새끼가 몇 시간 전에 술을 먹었겠구나. 예, 그걸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 예. 지금 이창명 씨 고소당하셨죠? 누구한테요? 누구겠어요? 검찰이 고소할 수 있어요? 고발 아닌가요? 고발이죠. 예, 고발 뉴스도 고발이나. 안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기사에서 하도 막 결백하다고 그래서 아 진짜 착각인가 싶었어요. 아니 그냥. 결백이 아니고 얼굴이 좀 창백하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구라를 치는데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기자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우 좆됐다라는 게 얼굴에 써 있어요. 기자들이 앞에서 눈으로 씨발 족가고 있네 개새끼. 실실 비웃는 게 보이는 거야.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생각이.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이거 힘들어. 법적으로는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하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방송 프로그램 꼴랑 하나 하시던 예, 분이 예. 이거 끊기면 이제 뭐하고 먹고 삽니까? 이분이 이때 타셨던 차가 뭔지 알아요? 먹는가요?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얼마짜리예요? 포르쉐 카이엔이 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고급차들 중에서는 예.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하네. 숙연해진다. 예, 얼마 안 하네 뭐. 통장에 20원도 없는 새끼가 있어. 돈이 없으면 초연해집니다. 맞아요. 차라리 초연한 게 나은 거지. 예. 아무튼 뭐 앞으로 이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차 팔면 되잖아. 차 팔면 될 거 아니야. 예, 감가상각해가지고 3억짜리 2억에 팔면 되잖아요. 그 이 차가 대포차였어. 맞아. 아, 대포차예요? 차가 대포차였어. 지명이가 아니었다고. 회사 법인명으로 돌려놓고 대포차를 끌고 사고가 난 거야. 사고 심하게 났단 말이야. 차가 사고 치고 대포를 깠네요. 아니 이런 분들은 다 부인하면 되는 줄 아나봐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허경영 씨도 로스로이드 혁경영 총재 맞나? 아 맞구나. 롤스로이드 그걸로 사고를 내놓고 롤스로이스예요. 아, 롤스로이스. 에이 저희가 방송인인데 나 예. 방송인이야? 롤스로이드 술 처먹고 다 애들이 상태가 이상하네. 아니 그걸로 사고를 내놓고 나서 안 그랬다고 자기랑 닮은 사람이라고.
아니 롤스로이스 보는 그 사람이랑 닮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 있겠어요? 와 진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아 이분은 분실도 쓰시는구나. 아니 그분 특수법도 쓰시고 분실도 쓰시고 공중부양하시고. 공중부양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뭐. 그러고 보니까 허경영 씨는 사고가 나지 못하시는 분이야. 나고 싶어도 못 나. 차가 네. 막 달려와 자기가 정면으로. 아. 공중으로 공중으로 떠버리잖아. 영역 쓰고. 갑자기 누가 앞에서 막 자기를 투어하려 그래. 축지법 쓰면 돼 그냥 쭉 날아가 버리면 됩니다. 근데 차가 이 허경영 씨의 성능을 못 따라간 거야. 아, 그랬어. 아무리 롤스로이스였지만 차가 축지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 차가 공중부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고가 난 건가 보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좀 유명하다고 돈 쳐 벌고 나와서 이렇게 구라 까고 이러지 맙시다 진짜. 네. 왜 이럽니까?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깔끔하게 인정. 잘못했다 빌면 되잖아. 그러게. 그리고 다시는 방송 안 하면 되잖아. 그래 다시는 솔직히 출발 드림팀 이거예요. 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진짜 날로 먹는 프로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나와서 몸으로 구르는 건 다 다른 예.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가끔 여자 아이돌 특집 같은 거 예, 가슴 좀 보여주고 난리 납니다. 난 솔직히 이창명 씨가 돈 내고 방송해야 된다고 봐요. 출발 드림팀은 진짜 이창명 심하던데. 이창명 씨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출발 드림팀. 이거 빡가는 시켜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지. 다음 대타 KBS 분들 저 빡가는 있습니다. 월급은 반에 반만 줘도 돼요. 아니야 안 줘도 돼. 안 줘도 그래. 내가 줄게 그냥. 그래. 50만 원씩. 솔직히 그런 꿀 방송하면서 예. 고마운 줄 알고 있어야지. 맞아. 50만 원씩 준다.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걸림 네. 있었습니다. 걸림 있었습니다. 고소하시려면 그럴 걸림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관심도 없어요. 예, 다음 저의 찬조 경제입니다. 아 이분들 얘기 안 할 수 없죠. 한국의 자경단. 네. 한국의 군복 입은 히어로. 엉덩이 연합분들이요. 어... 아 이분들 진짜 저희 못지않은 각하 바라기입니다. 예. 각하밖에 몰라요. 그리고 원조 각하 바라기. 이분들 사무실 딱 가봤는데 벽에 사진 두 장이 딱 걸려 있어. 예. 원조 각하 각하. 와... 다른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거의 재림 예수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진 걸어놓고 밥 한 술 뜨고 아니지 라면이지 예. 라면 하나 한 젓가락 호로록 먹고 각하 얼굴 한번 보고. 와. 또 국물 한번 후루룩 마시고 카카오 얼굴 한번 보고 반찬 없을 때는 카카오 얼굴 보면 짭짤하다 맛있다고 그렇지. 자기 세뇌하고 카카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카카 바라기예요. 이 정도로 카카밖에 모르고 카카만을 위해서 네. 본인들 말에 따르면 공병 죽고 폐지주 하다가 힘들게 작용 활동하시는 아이고.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들이에요. 아. 한국의 캡틴 아메리카 캡틴 코리아죠 이분들. 아 카카주여. 아, 캡틴 아메리카처럼 나이도 많죠? 참사병사죠. 정말 그거 있잖아요. 베테랑은 늙지 않는다. 아, 다만 사라질 하는 이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젊은 베테랑의 슬픔 있잖아요. 예. 네, 아무튼 이분들 저번 주에 저희가 탈북녀 연합하고 썸씽 있었다는 거 한번 짚었죠. 네네. 원래 또 영호색이라 히어로잖아. 가가봐, 가가대다 배우는 거야. 닮아가고 그럼. 싶기 때문에. 히어로니까 여자에 환장할 수밖에 없는 예. 거야.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판세 한번 뒤집혔다고 각종 언론들이 이분들을 마치 동네 북처럼, 맞아. 동네 개새끼처럼 두드려대고 있어요. 좀 보기에 좀 심합니다. 네, 이 근본 없는 놈들 말이야. 일당 2만 원 받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몸으로 힘들게 예. 작용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지팡이 들고 가시는데. 맞아. 나두리지. 젊은 애들 있으면 지팡이로 후드려 치고만. 그러게요. 버르장머리 없게 이거 일당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자꾸 막 탐사보도 때리고 이래요. 가카가 주신 거지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어르신들 아주 곤혹스러워. 네, 가카한테 그렇게 가카 보시다 보면 네가 방송 듣고 있는 얘들도 떡이 나옵니다.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예. 여자도 나오고. 씨발. 가카만 바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도 우리 방송도 그래요. 가카만 사랑하고 가카만 예. 따라가니까 가카 가신 말씀 하나하나 다 주석 붙이고 이러니까 광고 붙잖아요. 윤창중 봐요. 가카 바르게 칼럼만 존나 중국 장창 쓰니까 미국도 가고 그랬도 예? 하고 난 그런 겁니다. 바바리 코트도 까고 그러는 예. 거 아니겠어요. 신 보세요. 가카 바라기 칼럼 좀 찍으리니까 결혼도 하고 좋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가카 바라면 행복이 옵니다. 우주가 도와줍니다. 진짜 술 취한 것 같아. 자, 이 탐사 보도로 우리 어르신들 뒤통수 후려갈기고 있는 방송국이 어디냐? JTBC입니다. 좌빨 방송국이죠. JTBC 좌빨이잖아요. 예. 아, 그래요? JTBC 좌빨 약자 아니에요? 아. 좌빨 달고 보도 캐스팅. 그렇지. 아무튼 얘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경련 전국 경제인 연합이죠. 네. 여기서 엉덩이 연합의 참여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예. 밝혀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어르신들한테 1억 4천이 뭡니까? 1억 4천밖에 안 주니까 어르신들이 컵라면 먹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네? 아까 차도 어? 못 사네. 그래. 엉덩이... 한 10억 줘야 어차피 그거 다 헤쳐먹는데 한 사람이 10억 자기 돈 들어오면 9억 원 통장에 넣고 자기 거에 1억 원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1억 4천 주니까
1억 3,500은 자기가 먹고 500 갖다 컵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하다못해 한솥두시라도 사드시게 좀. 맨날 컵라면 드시잖아. 불쌍하게. 어르신들 시키니 때 밥 드셔야지. 그래서 이 엉덩이 연합분들이 노조를 그렇게 싫어하고 맞아. 노동자들이 사람 칩 좀 해달라 그러면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쇠파이프 광목으로 그렇게 조조된 거예요. 맞아. 노동조합은 그 공사장에 핫밥집이라고 핫밥 파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다 먹는데 이 어르신들은 누가 밥을 줘. 그러게. 무료급식밖에 없어요. 아. 이 보도팀 엉덩이 연합분들 식사하는 거 취재했는데 이분들 정말 점심에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더라고요. 아, 불쌍하다 가슴 아픕니다. 진짜. 근데 또 마음이 아픈 게 간부급들은 고급 도시락 싸다 먹고 있고. 맞아요. 아, 불쌍해. 본도시락 싸다 드시고 계시더라고. 야. 겸상도 안 해요. 같이 안 먹어. 계급이 아니나? 이분들부터 이렇게 상하관계 엄격하게 따지고 간부 보기를 하늘같이 보시는 분들이신데 감히 일개 노동자 새끼들이 더 나은 대접해달라고 시위를 하잖아. 거기다가 정경내에서는 이거 막 막아달라고 돈을 막 줘.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렇지. 이분들이 컵라면 먹다 그냥 집어던지고 이 개새끼들 이러고 막 우리 컵라면 먹는데 노동자들 때려잡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순수하냐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반대 시위를 하는데 물어보면 왜 하는지 몰라. JTBC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막 시위하는 어르신을 한번 붙잡았어요. 이거 왜 하세요, 어르신? 왜 하세요? 물으니까 뭐가 허위 보도가 됐다. 야 이 빨갱이야. 나랑 비슷한. 카메라 들이대니까 니네야, 니네 부모한테 나 카메라 들이대 이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역정을 내시고. 이게 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라면 뇌에 들어갈 당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당 떨어지면 이러시거든요. 또 저 조미료 너무 많이 드시면 사람 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순수하신 분들입니까. 근데 또 이래요. 4월 20자 뉴스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엉덩이 연합과 탈북자 연합을 관리하고 있었다 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자꾸 불리한 뉴스들이 빵빵 터지니까 결국 엉덩이 연합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커다랗게 플랜카드를 걸고 질문은 안 받았어요. 기자회견을 해놓고 질문을 안 받았어. 기자들 소집해내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또 우리 각하바라기잖아. 예. 우리 각하가 또 질문 한 바퀴 질문 안 받자. 각하도 안 받는 질문을 이분들이 어떻게 받냐고. 한 평생 각하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의 유일한 가보입니다. JTBC에서 저희 촬영을 봤어요. 그러니까 JTBC는 질문 받지 않겠다. 예. 나는 니들이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아, 그거예요. 자, 그분들이 얼마나 성난 목소리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JTBC는 까맣게 해서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진짜 화나신 거예요. 무서워. 진짜 뭐 카리스마 쑤실 것 같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막 역대급 발언이 빵빵 터지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래요. 정경래는 돈을 썼지만 받은 건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건 아닌데 썼다는 얘기는 해킹을 하셨나?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쓸 수는 없잖아. 안 받고 썼다. 준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빡가능한테 돈을 받은 적은 없는데 빡가능이 돈을 썼어. 이거는 거의 뭐 인터넷 계좌를 해킹해서 털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또 있어요. 청와대로부터 문자를 받았지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뭐 사랑을 나눴나? 명절 인사 정도 주고 받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하를 보좌하고 사랑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주 각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4월 27일자 드디어 우리 각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엉덩이 연합이 사무실에 사진 걸어놓고 밥 한 술에 그 귀한 얼굴 한 번씩 바라본다는 엉덩이 연합의 뮤즈. 엉덩이 연합의 연인 우리 각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엉덩이 연합을 잘 모르고 인터넷으로 본 정도만 안다. 아 이거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각하 인터넷 못 하시잖아요. 이런 완전 나가린데 드디어 빡이 돌 대로 돈 우리 엉덩이 연합이 엄한 상대한테 시비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냐? 어디? 일베. 일간 베스트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왜 짝꿍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봐봐, 우리 이번에 마블에서 개봉한 영화 있잖아. 11호. 시발워가 터진 거예요 지금. 시발워. 시발워가 터져버린 거지. 그렇지. 아이언맨이랑 싸우듯이. 엉덩이 연합이 캡틴 코리아면 우리 일베 면상에 철판 깔았잖아요.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론. 이 두 단체가 보수 진영의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업무 분담 확실하죠. 온라인에서 일베가 깽판 치면 오프라인에서는 엉덩이 연합이 깽판 치고 환상의 하모니. 그렇네. 최고의 팀워크로 활동하던 어벤져스 팀끼리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재밌네요. 4월 28일자 시바로 발발한 겁니다. 엉덩이 연합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 명을 고소했는데 이분이 일베야. 일베. 난리 났어요.
아, 검찰이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예. 아 씨발로 터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난 마블 영화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해.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자 우리 정치 전문가 우리 고발가능님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나 이거 믿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 아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 각하가 뒤에서 다 돌봐주실 거예요. 예. 티 안 나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 차가운 여자의 매력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있는 데서는 헉 조까 이러다가 뒤에 가서 또 따뜻하게 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11월에서 보면은 뭐 결국 뭐 잘 모르겠지만 화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똑같이 되겠지. 어벤져스인데 네. 화해를 안 할 리는 없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화해를 할 텐데 분명히 각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은 달라요. 어떤 생각인데? 이 각하만 평생 바랐던 이분들 자기의 존재가 각하에게 해가 된다. 그 셀프 팽을 합니다. 아, 스스로 팽당하는 스스로 거야? 팽을 합니다. 아... 각하 사랑하기만 할 뿐 관련 없습니다. 아... 이런 것이 분명히 도배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긴 하지. 사랑이죠. 마지막까지 희생. 너를 살려주기 위해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버리겠어. 우린 청와대와 관련 없다. 예. 죄는 달게 받겠다. 우리는 엉덩이만 깔 뿐이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거 진짜 개소리잖아요.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래놓고 바로 나이트클럽 가죠. 예. 바로 클럽 가요. 네, 예. 샴푸, 마음이 떠난 거잖아요. 샴푸 유종 가가지고 그날 밤새더라고요. 네. 예. 업가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온라인의 일베냐 오프라인의 엉덩이 연합이냐. 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2주의 창조경제 이상입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